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주말 사이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 철원과 양양에서 각각 한 명씩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모두 4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2주간 추가된 도내 환자들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상황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4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21살 이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 석사동에 거주하는 이 씨는 입국 후 양성 판정까지 집에만 머물렀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강릉에서도 지난달 23일 영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역시 입국 후 지난 4일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했습니다. 철원과 양양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양양 첫 번째 환자인 64살 이모 씨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양양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대구 청가를 방문해 남편 차량으로 집에 간 뒤 집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철원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앞서 고석정 목욕탕을 들렀다 감염된 철원 4번 환자의 남편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철원 와수리 백골 전우회 사무실을 들렀고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건 최근 2주간 추가된 도내 환자 16명 모두 감염 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16명 가운데 10명은 해외에서 입국했고 6명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접촉자입니다. 하루 평균 50명 이하 환자 발생과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 비율 5% 미만 등 정부의 목표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한편 평창에 격리된 이탈리아 교민과 유학생 299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대병원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돈을 받는 대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건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3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나도 모르게 인출책 활동을 했던 A씨. 운영이 어려워진 점포를 살리려는 서민대출 신청이 발단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9천만 원을 뽑아 조직에 전달했고 돌연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모면했더니 이번엔 은행이 딴지를 겁니다. 계좌 거래를 다시 하려면 자신의 돈인 계좌 잔액 98만 원을 9천만 원 송금 피해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라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저는 돈은 피해는 안 받지만 통장 빌려준 것만 해도 죄라고 얘기하니 저도 억울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범행에 쓰인 계좌의 잔액을 우선 몰수하고 구제 신청을 한 송금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기본 원칙. 송금했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송금했어도 구제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눠줘요. 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계좌주가 잔액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다 보니 은행이 나서 중재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통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실제 계좌주와 송금 피해자 사이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범행 도구인 계좌를 준 계좌주가 송금 피해에게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대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정보를 넘기지 말고 만일 제공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마무리되고 오는 9월까지는 예찰 활동이 실시됩니다. 영동 지역은 지난 2017년 이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정선군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데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뒤 전기톱으로 밑둥을 베자 그대로 쓰러집니다. 작게 자른 나무는 파쇄장으로 옮겨 소나무에 산란했을지 모를 솔수염 하늘소를 없애기 위해 잘게 파쇄한 뒤 톱밥으로 만듭니다. 톱밥은 축산농가의 퇴비용으로 팔립니다. 시료검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확정되면 감염목 주변을 모두 배기합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34그루를 베어내고 이렇게 훈증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경 2, 30미터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은 1만 천여 그루로 춘천과 홍천에서 대부분 나왔고 영동 지역은 2016년 강릉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에서는 4년째 소나무 재선충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영동 지역과의 경계인 임계면 방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백두대강과 인접해 확산 우려가 높은 선단지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후에는 발생 지역 정밀 예찰과 완전 방제를 실행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도듬할 계획입니다. 방제를 끝낸 도내 각 시군들은 오는 9월까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고사목을 찾는 예찰 활동을 벌인 뒤 9월 이후 다시 고사목 수거와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4.15 총선에 참여하는 도내 18살 이상 유권자가 132만 3,47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 인구의 86%에 해당하며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4만 6천여 명이 증가한 겁니다. 선거구별로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20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19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선거구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로 12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2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23만 8천여 명, 강릉 18만 4천여 명, 가장 적은 곳은 양구로 1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았던 도내 후보자들은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새벽시장과 산책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을 열흘 남겨둔 가운데 각 후보 간 치열한 공약 경쟁과 함께 비방전이나 고소고발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2시 40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공원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뜯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도내 각 대학의 학사 일정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숭실대 등은 1학기 전체를,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 수업을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와 가톨릭 관동대는 온라인 재택 수업을 5월 3일까지 연장하고 강릉 원주대는 4월 24일, 한림대와 춘천교대는 4월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학사 일정 재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49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와 실업자, 구직자 등 4만 3천여 명의 일자리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우선 지난달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5,200명에게 두 달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등 2만 7천 명에게는 4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18개 시군 천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 선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내 7개 시군의 21개 소규모 민속 5일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의 45개 민속 5일장 가운데 이달 들어 동해 부평시장이 운영을 재개한 것을 비롯해 강릉시와 삼척시, 평창군의 5일장이 날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양양군과 정선군은 전통 5일장의 휴장 기간을 늘릴지 재개장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 예술인의 위상 제고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을 4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합니다.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신설됐으며 해마다 한 개 분야의 원로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연극 발전에 기여한 원로 예술인을 선정해 공연 개최나 작품사 기록집 발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자가격리자들의 격리 준수 여부를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CCTV 등을 통해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든 자가격리자들은 매일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하고 전담 공무원들이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의 공동체 미사 재개 여부가 오는 8일에 결정됩니다. 당초 지난 4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할 방침이었던 원주교구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재개를 보류하고 8일 열리는 사제평의회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성당은 지난 2월 말부터 미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접경 지역 전역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공중방역수의사 16명이 신규로 배치됩니다. 강원도는 오늘자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6명을 동물위생시험소와 각 시군 등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중방역수의사는 앞으로 3년 동안 병역 의무 대체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질병 현장 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선 화암 동굴을 활용한 동굴 체험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생태탐화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선군은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 여행이라는 주제로 화암 동굴 인근의 향토 박물관을 활용해 동굴 전시관과 암흑 체험 공간, 그리고 동굴 탐험대 등 다양한 동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올해 홍보와 마케팅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으며 사업 성과가 뛰어날 경우 앞으로 최대 5년간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봄철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에 따른 과수와 밭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가량 앞당겨짐에 따라 인공수분을 두세 차례 나눠하는 등 저온 피해 예방에 나서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서 모종을 노지에 옮겨 심는 밭작물도 일교차가 심한 날씨를 고려해 이식 시기와 온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